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희입니다. 아니, 제가 요즘에 세상을 한번 살다 보니까 이 뉴스도 제가 좀 읽고 한번 해봤는데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 이겁니다.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뭐 AI 뭐 IoT 자율주행 뭐 테슬라가 뭐 나오니 많이 해도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했는데 이 자율주행만 해도 이 사람 생명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이 자율주행 하다가 이 까딱하면은 그 사람 못 피하면서 죽고 인명 피해가 나고 그러면 또 뭐 자율주행 이거 정말 필요한 것인가? 또 뉴스 나오고 하면 뭐 또 늦어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요즘 뭐 나오는 자동차들을 보면은 이 비싸지 않은 모델의 자동차들도 이 자율주행이 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들어가서 나오기 시작한다 라는 거죠. 또 제 나이 때 요즘 친구들이 또 뭐 국내든 뭐 해외든 또 주식에 관심이 많습니다. 근데 또 뭐 이런 거 보면 또 마음 흔들리잖아요. 어? 뭐 자율주행? 펀드? 뭐 고속질주? 고속질주? 고속으로 질주를 해. 이러면서 아 자율주행이 잘 나가는구나 하면서 이 내 주식 상태를 딱 이렇게 보면은 아 심란하긴 한데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테슬라와 같은 이 자율주행 분야에 빠르게 돈이 모이고 이러는 걸 보면은 이 4차 산업혁명 여기 나온 애들이 사실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. 이 자율주행이 발전이 되면은 그 드론에다가 이 자율주행을 적용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서비스가 나오고 또 계속 주행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모이고 그 빅데이터를 AI가 훈련 데이터로 쓰고 뭐 AR, VR 분야가 발전하고 하나가 터지면은 나머지가 같이 터지는 요런 구조로 해다가 그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로 이 수혜주다, 이 테마주다 라는 거죠. 계속 기술 발전이 빨라지고 서비스도 많아지니까 당연하게도 AI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생깁니다. 한국 버팀목은 역시 반도체 신격차 만든다 뭐 1조를 투입하여 AI 반도체 강국 실현 이렇게 국가적인 관심이 생기면은 돈이 막 모이게 되죠. 그러면은 그 돈이 모이게 되면은 그 관련 교육들이 많아집니다. 그런 흐름에서 제가 오늘 가져온 게 교육 포스터입니다. 청년을 응원합니다. 교육노동부와 영우 글로벌 러닝이 함께하는 무료 취업 교육이래요. 이 교육에는 두 개의 과정이 있는데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 엔지니어 양성 과정이 있고 리얼타임 엔진을 활용한 이 실감형 콘텐츠 개발자 양성 과정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무료라는 거죠. 근데 이런 국비 지원 프로그램이 사실 몇 개 더 있나 봐요. 근데 그 중에 자신에게 꼭 맞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 혹은 좋은 파트너들을 가진 곳에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교육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한번 읽어볼게요. IT 교육기관 영우 글로벌 러닝이 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하는 2020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과정 이제 K 디지털 트레이닝인데 이 K 붙으면 좋은 겁니다. 그래서 그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과정들이죠. 두 개의 과정이 있대요. AI와 실감형 콘텐츠 두 개의 양성 과정이 있는데 AI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이제 신규 서비스를 개발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. 뭐 프로젝트와 뭐 멘토링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또 기업 연계 맞춤형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포트폴리오까지 완성 요런 걸 할 수 있는 과정이 있고 리얼타임 엔진을 활용한 이 실감형 콘텐츠 AR이나 VR 개발에 대한 지식 함양 이 특히 이 에픽게임즈사가 개발한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나 봐요. 그래서 오는 11월 23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총 6개월간 진행하는 무료 교육이라고 해요. 교육비 전액이 무료로 지원됩니다. 그 다음에 뭐 식대나 뭐 교통비 월 한 40만원까지 현금으로도 지원한대요.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아 조금 따뜻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교육이 끝나면은 이제 취업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. 이 영우 글로벌 러닝과 협약된 50여개의 파트너 기업 이 영우 디지털의 3000여개의 파트너사 를 대상으로 취업을 연계해주는 그 서비스까지 이제 있다. 근데 이 협약된 파트너 기업들이 꽤나 괜찮은 기업들이 많더라고요. 무슨 뭐 레드햇이니 뭐 시스코니 뭐 오라클이니 VMware니 뭐 이런 로고 하나하나가 뭐 강력하기나 하죠. 이런 데서 뭐 취업 연계해주나? 그러면 좋을 텐데 그죠? 모집 일정은 9월에 이미 시작해서 11월 15일까지 각 과정당 27명씩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. 대학 졸업 예정자 혹은 취업 준비생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보도자료가 이 정도로 진행되면은 이제 회장님 한번 나오셔가지고 이제 좋은 말씀을 또 해주시는데 국룰입니다. 이 영우 글로벌 러닝은 영우 디지털 산하 이제 그 글로벌 IT 기업의 국제공인 IT 전문 교육 센터로서 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이 미취업 대상자를 위한
IT 전문 교육을 마련하고자 한다. 이 회장님도 이렇게 한마디 하셨고요. 그래서 광고주님께서 이 좋은 교육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이 교육의 셀링 포인트를 몇 개 던져주셨습니다. 이 셀링 포인트 하나, 이 교육센터가 가깝다고 해요. 학동역과 도보 1분 거리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, 이 지하철역과 가까운 거는 좋아요. 이 지하철역과 가까운 건 좋은데, 근데 사실 이 학동역은 그렇게 컴공과 그렇게 막 친한 역은 아니죠. 여기는 약간 역 이름부터 뭔가 사회적이에요. 그죠? 학동역 멋있긴 해요. 멋있긴 한데, 두 번째 셀링 포인트, 1층에 버거킹이 있다. 이거 사진 보내주셨는데, 사실 이거는 컴공을 위한 셀링 포인트 인정합니다. 버거킹 있으면 좋죠. 그리고 건물 지하 1층에 헬스장이 있다 라고 이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, 이거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. 이 컴공을 위한 셀링 포인트? 저는 약간 그 헬스장 좀 모르겠어요. 그러다가 건물에 들어와서 이제 교육센터 입구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, 입교를 환영한대요. 근데 그 환영하는 애들이 뭐 VM에요, 뭐 오라클, 뭐 레드햇. 이건 야 그 좋은 셀링 포인트 인정합니다. 아니 얘네들이 입구에서 입교를 환영한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좋습니까. 그리고 그 외 쾌적한 학원 환경, 뭐 넓고 아늑한 뭐 그런 강의실들을 보여달라 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긴 하는데, 뭐 아무튼 뭐 학동역에 뭐 인사센터처럼 보이긴 해요. 6개월 동안 이 친구한테 전화를 오면은 나 그 학동역 이러면은 뭔가 괜찮아 보이긴 해. 그죠? 그래서 간단히 영상 정리를 해드리면은, 영우 글로벌 러닝과 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AI와 ARVR 과정, 이렇게 과정이 두 개가 있는데, 각 과정 27명씩 11월 15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합니다. 6개월 동안 다양한 멘토들한테 훈련을 받고 160시간의 현장 교육이 또 있다고 해요. 과정이 끝나면은 50개의 협력 기업 및 3천여 개의 파트너사와 이 취업 연계 과정도 있다고 하고, 교육비는 무료, 그리고 뭐 식대나 교통비, 월 최대 40만원의 현금 지급이 있다고 합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에 지원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